내 이름은 아령. 배신자 타워에서 아빠를 배신한 죄로 현재 감방에 갇혀있는 상태다. 이런 된장한 채 고생섭니다. 벌써 내가 여기 갇힌 지도 한 시간째. 난 이제 여기서 집값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. 하, 저기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어봐야겠어. 어이 친구. 오 그래 아려. 너 여기 들어온 지 벌써 한 시간이나 됐구만. 그래. 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? 하, 영원히 저기 있는 이 뼈처럼 갇혀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? 야야, 똥폼 잡지 말고 내 말 들어. 뭔데? 이 방에는 레버가 있어. 그 레버를 당기면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?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빨리 탈출해. 나도 같이 갈 테니까. 뭐? 정말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? 너 뻥치는 거 아니야? 난 뻥 따위 치지 않는 남자. 그러니까 얼른 탈출해! 그래 알겠어. 그래서 레버는 어디 있는데? 잘 찾아보면 나올 거야. 그러니까 얼른 탈출해. 나도 좀 같이 가자. 오케이 알았어. 저기 아려. 응? 너 아까부터 중2병처럼 똥폼 잡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? 그래 미안해.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레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 레버 어딨지?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깜빡이 갇혔어요. 아 진짜 배신자 타워에서 아빠를 배신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레버를 타서 여기를 탈출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? 어 뭐야 이거 여기? 여긴 아닌데 이거 뭐야? 아 나도 얼른 저 수평선 너머로 가서 탈출해야 하는데 정말. 레버는 어디 있을까요? 뭐야 이거? 오마이갓. 맞다 내가 무슨 짓. 어? 여기 레버가 있었네. 오케이 이 레버를 내리면 아 탈출 가능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다음에 털리나? 안 털려요? 야 여기 독방인가 봐. 여기 아무것도 없어. 잠시 이거 뭐야? 오! 여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피해서 가고. 여기는 아무도 없고. 어? 키를 얻었어. 웬 키지? 오케이. 어? 이 체크포인트를 밟고 가봐야겠다. 여긴 뭐야? 여기 문 열어? 가보자. 오케이. 이게 뭐야? 오 마이 갓! 이거 봤어요? 통. 우와 이거 대박인데. 일단 이렇게 일단 조심해서 가야겠어. 이거 닿으면 안 되는 건가? 이건 안 부셔져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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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좋아. 근데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어? 다 없애버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이 사람들 조심해야겠다.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케이 안 부셨어. 아 진짜 뭐냐고 이거. 어이 친구. 야 지금 저기 있는 거 보여? 저기 잘못 지나가면은 우리 구멍이 뚫려있는 인간 고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. 알겠어? 오 알겠어. 근데 나 지금 여기 도자기 하나 끼트를 보면 괜찮겠지? 어쨌든 오 이거 자칫 다 나가는 내가 인간 도넛츠가 될 수도 있겠어. 일단 이거 부셔. 이거도 부실 수 있어. 못 부셔. 오케이 쾅 하고 빨리 가. 호우 지나갔어. 어 잠시만. 흣 아 잠시만. 어 아 오케이 이 사람 쓰러뜨렸군. 칼을 가져가야지 않나? 오케이 일단 가. 여기 숨을 쉬면 안 되겠고. 오케이 올라가. 인간은 머리를 쓴다. 어 뭔데 이거? 어 여기 칼 못 들어. 오! 상자를 열었더니 내가 치킨이다! 어 잠만. 어 여긴 왜 함정에 있었어? 이건 뭐냐? 나도 처음 하는 이 감옥 탈출 정말로 어렵다. 다시 올라가자.
아, 금당이 있긴 해. 오케이. 흑! 예로키를 얻었어! 아, 이제 저걸로 나가면 되겠군. 나 이거 치킨 너무 좋아. 나 치킨 될래. 체크 포인트를 받는다. 에이 친구, 너 머리색이 바뀐 것 같다? 머리색이 바뀐 건 됐고, 일단 저기 문 열고 얼른 탈출해. 얘네들은 하는 말이 탈출해밖에 없나 봐. 오케이. 문을 열고 간다. 일단 여기에는 이것들 다 없애봐야겠고. 슈. 좋았어. 여기 뭐 열 수 있는 건 없고. 자, 계속 가볼까? 하! 이것은 무엇이지? 이 정도 수법에 내가 넘어갈 리가 없다. 저기 지나가면 뭐 되는 거 아니고요. 웬 여기 독극물 같은 게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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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와우. 슉슉슉슉. 나 왜 이래? 함. 이 더러운 하수구물을 건너가야겠군. 냄새나.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람? 다행히도 저건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질 뻔했다. 뭐 이런 뭐 이런 게 다 있지. 나 살아갈 수 있을까? 엄마 기다려. 히야! 오케이! 나이스! 이게 바로 닌텐도 마리오 시리즈 해본 사람의 그런 능력이다. 닌텐도 마리오에서는 마리오가 마이로? 이름 까먹었다. 그냥 가자. 어! 여기 왜 할아버지가? 할아버지! 여기 다리가 있는데 거기 앞에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. 그리고 그 다리는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거 꼭 조심하고, 그리고 그거 애정씨가 지나면은 다시 올라오니까 너 꼭 조심해서 가야 한다.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. 저에게 조심하라는 말밖에 하실 게 없으신가 봐요. 일단 나이 닭 상태로 넘어가도 되는 거겠지? 오케이 좋아. 푸쉬! 오케이. 아이 푸쉬를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일이 다 있나? 아니 할아버지, 꼼수를 쓰지 말라는 말은 없었잖아요. 꼼수는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야. 그건 네 잘못이다. 아니 정말 점프하면서 꼼수를 안 쓰면 무슨 낙으로 꼼수를 쓰라고. 아 정말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. 오케이. 호호호호 이 정도야 뭐. 하. 야 둘 다 일로와. 한 번에 뭉개주도록 하지. 너 줘. 나 이 정도면 탈출할 수 있겠다. 아 잠만! 잠만! 저렇게 아프네! 오케이 빠이빠이. 난 이만 가도록 하지. 어, 흥, 오케이. 난 현재 피가 얼마 남지 않았다. 하지만 난 갈 수 있어. 난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려니까. 이 터스 피해서 열심히 가야겠어. 우리 할아버지가 안 물려주신 어떤 걸로 가면 될 거야. 위로 올라가. 이리 올라가면 분명 기사가 있을 거야. 이 기사! 이렇게는 칼이 많은데 내가 칼을 들 수가 없다니. 내 무기는 오직 이렇게 몸으로 찍어 누르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. 정말 멍청한 생각이군. 구독해주세요! 정말. 아 좋아.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다 온 거겠지. 다 망가뜨려버려. 정말 짜증나 죽겠군. 좋아.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나도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거야. 나도 잘 모르지만 말이야. 아마 여기 걸리면은 이게 이렇게 촥 하고 열리면서 난 여기 밑으로 촥 하고 떨어져서 바로 도넛이 돼버리겠지. 괜찮아. 난 살 수 있거든. 무슨 소리지? 누군가 포탈을 타고 오는 소리였어. 아니 여기 용암이 나에게 이 험난한 길에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.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을 절대 헛된 일로 만들지 않겠어. 여기 나도 처음 가서 뭐 모르니까 알아서 피해. 오케이 알았어.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. 그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. 야 우리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? 응? 아니라고? 그래 알겠어. 그래 난 아려. 이 정도야. 나 알아. 이 정도에 넘어갈 수 있지. 고자
이런 피 웅덩이 같은 것을. 서툴릴 사람이 아니야. 어 그래 이 정도에서 고작 이 정도에서 털린 내가 아니지. 그래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. 저기 음료수 나눠 아저씨 속으로 들어가야 돼. 그러지 않으면 우린 탈출할 수 없어.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. 좋아, 이 입냄새 나는 아저씨 입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? 그래, 이 정도야. 뭐 참을 수 있어. 난 이런 거 많이 겪어봤으니까. 자, 가자. 좋아. 아니, 이빨 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... 일단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마 이 일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거야. 내가 탈출할 수 있다는 그 해답 여긴 없군. 뭐지 이건? 배? 여기 배 보이지? 배 타고 얼른 내려가서 탈출해. 얘는 탈출해밖에 말을 못하는 건가? 어쨌든 이거 볼까? 이게 제수원 같고 저건 뭐지? 저거는 아마 함정 같군. 와! 이 배와 이 배, 당연히 이 배 아닌가? 어쩜... 갈까? 좋아! 가는 거야! 이 정도야, 이런 배를 또 타고 가줘야 제멋이라고 할 수 있지! 아하하하하! 잠시 함정이 너무 많다! 살았다. 뭐 이 정도야, 나도 살 수 있지. 아무래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거 보니 저 사람은 동료인가 보군. 안녕 동료? 나 동료가 아니었군. 하! 동료가 아니라면 난 바로 쓰러뜨리겠다. 마음 같아서는 널 이 덕공물 속으로 빠뜨려주고 싶지만 그럴 순 없지. 왜냐면 나는 아려니까. 하지만 정 원한다면 빠뜨려줄 수도 있다. 넌 어딨지? 뭐지 사라진 건가? 밑으로 빠졌나 보군. 에휴 참 불쌍하다. 자 그럼 나도 이어서 가볼까? 아니면 알바 시간이 더 됐을 수도. 아니 저쪽으로 옮겨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었군. 아 뭐 이 정도야 괜찮아. 난 한 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거든. 야! 덤벼! 특정 구역에 다음은 못 가는 거구만. 역시 나란 인간 참 똑똑해.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거군. 좋아! 이제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탈출을 하면 되는 것이야! 뭐 이 정도야 정말 정말 쉬운 일 아닌가. 아 맞다. 이 중2병스러운 거 이 친구와 함께 그만두기로 했지. 뭐야? 내가 입수고 들어왔던 아저씨 털렸나? 여기 왜 이렇게 탈출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지? 여기가 바로 그 하드코어라는 곳인군. 아려 또 만나네. 아 근데 그 중2병스러운 말투라는 그 컨셉 버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? 어? 뭐 그건 됐고 일단 저기는 하드코어 부부니까 내가 조금 건너가기 힘들 거야. 저기 지금 너들 보이지? 자 그럼 지금 바로 탈출해. 나는 텔레포트 할 테니까. 텔레포트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.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? 뭐 이 정도야. 그냥 이 함정을 밟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거잖아. 뭐 간단하네. 원리는 알았어. 이제 이걸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군. 어째서 이게 어렵다는 거지? 그냥 닫기만 해도 털리는 거라서? 하지만 이 정도로 날 없앨 순 없지. 나는 아직 살 수 있다고. 여기가 뭐 하드코어라고 왜들 난리신가. 아 맞다 중2편 컨셉 버리게. 이런 사람이 있어서였고 이 정도야 뭐 핵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. 아주 간단하죠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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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아 좋아 방금 나 잊지 노래 부를 뻔했어. 헤이 헤이 헤이. 아 좋아. 완벽해. 아 이제 간단하게 뭘 하면 된다는 거지?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? 좋아 이 정도야 뭐. 아주 간단하지 않군!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가 못 깬다는 건 아니야. 이 정도야 아주 많은 계산과 계산과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.
아주 간단해. 이 정도는 나도 껌이라고. 이거는 운동 신경이 꽝인 사람도 할 수 있어. 매우 간단해. 아까 전에 그 레몬은 그저 속임수를 위한 것이었나? 아, 이 중2병 컨셉 버리기로 했지. 오케이. 이건 최대한 플럭을 밟지 않고 가야겠어. 날짜! 역시 이 점프 하나면은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는다고? 아, 물론 해골은 부서지지만 말이야. 자, 그럼 여기 넘어가고. 야, 둘 다 덤벼! 하! 둘 다 꼴좋군.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. 자, 그럼 또 다시 가볼까? 어, 여기 친구가 있군. 친구, 반가워. 야, 딱 봐도 보이지? 내려가! 좋아,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지? 아주 마음에 들어. 저기 무언가 빨강색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. 아무래도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좋을까?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말, 이 말로 하도록 하지. 가자! 역시 내 말이라서 그런지 아주... 너 뭐야, 스파이지? 안 돼! 하지만 괜찮아. 이 반대쪽 말은 내가 특별하게 내가 배신을 때리기 전부터 기어왔다. 아주아주 엘레강스하고 소중한 말은 엘리자베스 136세거든! 아하, 이 정도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야. 이 정도야 뭐 점프 한 방이면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지! 지금 이것을 보시라. 내가 이렇게 말끔하게 넘어왔단 말이다!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이제 마지막 점프만 하면 완벽하군. 그럼 다음에도 또 부탁하지. 엘리자베스 가버렸군. 이름을 불러주려고 했는데. 일단 여기에도 정신 못 차리는 기사감이 있구만.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그 전설의 아스나 나 몇 레벨이었지? 너 자 나 이렇게 마법으로 애를 없애버렸지. 역시 너의 실력. 자, 레벨을 당겨주도록 할게. 좋아, 이 버튼을 누르면 매트로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거고 더 빨리! 더 빨리 올라가! 왜 이렇게 느려? 아, 이렇게 느려서는 내가 탈출할 때까지 한참 걸릴 것 같아. 이제 도착인가? 아, 도대체 이 여행은 언제 끝나는 것이지? 세 명? 예, 세 명도 쉽지! 하! 마지막 화면 나오라! 고작 이게 끝인 건가? 간단하군. 못 부시는군. 가지. 하긴 뭐 부실 수 있는 게 없어. 아, 뭐라도 부셔서 내 힘을 억제해야 하는데 지금 억제 못하니까 저 사람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잖아. 정말 불안해 죽겠어. 뭐지? 이쪽인가 저쪽인가? 이쪽? 이쪽은 뭔데? 못 올라가는군. 이런... 왜 만든 거지? 허? 야, 아랴, 너 이번에는 진짜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. 지금 너도 순간적으로 피한 걸 나도 봤거든? 봐봐, 저기 뒤에는 용이 용브렉스를 뿜고 있다고. 너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분명 다칠 거야. 알겠어? 뭐 이 정도 용브렉스야. 나 아주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지. 하, 용 와봐. 고작 영브레스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? 그렇게 잘하자는 레드 드래곤도 이젠 필요 없어져 버린 거지. 정말 하찮아. 하찮아 죽겠다고. 뭐 이 정도 영브레스. 난 입양화사에서 레드 드래곤을 키워보면 많이 겪어봤지. 결국 나에게 항복한 거 아닌가? 나에게 뒤를 보이다니, 넌. 뭐 그래도
대검을 든 자들 치고는 강한 것 같군. 하지만 너네가 이 마법의 계단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군. 오케이. 뭐 의성도야, 나 아련님 아니신가? 자 그럼 이야기 열어볼까? 활용하세! 저 다녀올게요! 좋아, 여기란 말이지. 이제 여기만 탈출하면 나도 드디어 다시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어. 다시 아빠를 배신 때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.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. 무슨 소리지? 하지만 걱정 없어. 나 정도야 뭐. 이딴 소리도 난 견뎌낼 수 있으니까. 하! 이 소리였나? 정말 흥분되는군. 내가 과연 이거의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. 하지만 나 한 방에 넘어가버렸지. 뭐 이런 거대한 성에 함정도 별거 없었구만. 가장 대단한 건 딱히 없는 건가? 고작 이것들로 날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. 야 아려, 지금 여기는 결투장이거든. 너가 저기 밑에서 저 세 명을 이겨야 돼. 알겠어? 알겠어. 근데 여기 세 명 맞아? 세 명이네. 좋아. 잠시만, 이건 세 명이 아니다. 내가 20명을 없애하는 거다 지금. 20명은 가뿐히 채워버리겠군. 20명 채워버렸다. 이게 바로 내 실력이라고. 그래 관객들, 이만 가보도록 하자. 박수 칠 때 떠나라. 그러면 똥을 싸줄 테니. 드디어 아싸르미 야코로미야 탈출 성공. 아려랑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배신당해서 아빠를 배신해버려서 그 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결국에 탈출했는데 다시 불뿐을 레드 드래곤 앞에 와버렸어요.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? 언제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한 번씩 플레이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성의 마음에 지셨다면 아르랑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 더 지면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, 바이바이. ㅎ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